지난번에 이어서 속죄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웅덩에 빠진 자들이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 구원이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결국은 죄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죄 가운데서 건져 줬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 구원파들이 하는 주장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가르침은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한편에 잘못된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다윗과 압살롬이 같은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도 같이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이 살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지 같이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산다면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또 죄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죄가 되지만 성경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 죄로 말하면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만큼 하든 반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자들을 벌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란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지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뭐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초신자일 때는 아이고 이 정도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괴로워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괴로움이 안 되는 그 사소한 문제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중보자가 있어 용서해 줄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 자도 용서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면 4장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들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 또 족장들이 범죄하여 평민이 범죄하여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죄에는 예외가 없구나. 예외가 없구나.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왕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린아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죄를 짓고
낮은 사람도 죄를 짓고 부자도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촛불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나이 많은 분이 몇 세까지 조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나이 60, 70이 넘어도 조심해야 됩니까? 60, 70이 넘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몸은 말을 안 들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가장 먼저 언급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자들이 죄상인데 그런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지도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그 자들의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죄로 보면 누가 더 큽니까? 하와가 크겠습니까? 아담이 크겠습니까? 하와는 직접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따지는 않았거든요. 주는 거 먹거든요. 주는 거. 그럼 죄로 보면은 주동자가 누구죠? 하와가 주동자이고 아담은 얼떨결에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부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하와부터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부터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부터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속죄 제물이 다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흠 없는 수송아지로 되었죠. 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되었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있죠.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수소, 온 회중, 백성들이 전체 지을 때 수송하지. 그러나 족장이라든지 다른 지도자나 백성들이 지었으면 순염소로 제물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격 차이가 나기는 많이 나겠죠. 몇 배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당시 성경이 기록했을 때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까. 수소가 훨씬 더 비싼 것입니다. 수염소, 암염 아무래도 그보다 많이 적겠죠. 그 말은 동일한 죄를 지어도 지도자가 훨씬 더 엄격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하면 그 사람이 평민이나 지도자나 뭐 시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벌금이 다 똑같아요. 어떤 나라인지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수입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르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벌을 매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한 벌입니다. 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된 너희가 조심해라.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지도자나 따라서 다르게 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만큼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바세바를 보냈을 때 그렇게까지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깨닫도록 엄청난 시련을 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신도들이 짓는 죄와 목회자가 짓는 죄, 장로님들이 짓는 죄, 권사님이 짓는 죄는 동일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의 강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클수록 직분이 귀한 직분을 가질수록 항상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며 이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며 그럽니다. 즉 제사장의 잘못은 제사장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고통으로 동반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수해가 났으면 백성들이 많이 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수해가 났을 때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책임지는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관리를 확보했더라면 이 도로를 위험하니까 통행을 제한했더라면 백성들이 가서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건이 나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위험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위험하다 하면 지도자들은 나서서 미리 다 살펴야 됩니다. 수해가 났을 때도 일반 마을 사람들이 돌아보는 거하고 마을의 이장님이 돌아보는 건 책임이 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 집안, 내 논밭만 돌아보면 됩니다. 적어도 그 마을의 대표가 되면 마을 전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어디 물이 들어가는 곳이 없는가, 위험한 곳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 미리 다 대피를 시켜야 그 마을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또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면 제사장 너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네가 회개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고 전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안수할 때 누가 하라는 겁니까? 그 마을의 장로들, 그 마을의 어른들이 와서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안수는 모르겠습니까? 짐승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그 마을의 장로들,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아이고 내가 뭐 직접적인 책임을 없다 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나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안 했더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사단장이라고 하면 사단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책임집니다. 사단장이 사병들이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쫓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 밑에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이 다 있잖아요. 연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소대에서 총기 사고 나면 사단장이 옷을 벗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왜냐하면 책임자라는 것은 그 맡아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일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선풍기를 사다가 좀 달아달라고 해서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제한테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왔길래 제가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런 죄송하다는 말을 했냐면 그 주방에 선풍기 하나 고장나가지고 이 밥을 하는데 더움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다 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탁하기 전에 내가 좀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마음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목사뿐 아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혹시 교인들이 불편하는 것이 없는가,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한 공동체 안전을 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게 지도자의 자리거든요. 이걸 알면은 솔직히 지도자가 서로 안 되려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 가정만 돌아볼 것 같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 가정뿐 아니고 그 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지만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라. 열국의 사람들이 다 네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식처럼 살펴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은 내 가정만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교회도 구석구석 돌아보고 혹시라도 위험한 요소가 없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가, 성도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가더라도 지도자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책임도 제사장들에게 묻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뭐 앞에 드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요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는 게 한 곳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알리는 거거든요. 회막 앞 번제단 법궤 앞에 뿌린다는 누구 앞에 뿌리는 거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뿌린다는 것은 성령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다는 것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서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에게 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아들을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도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동에도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를 하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또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까?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내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 생각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결혼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배우자에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했다. 너희들이 용서해다오. 그렇게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고 하면 그 소문이 다른 데 퍼졌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대충 얼머무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찾아가서 해야지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고 예수님께도 하고 성령님께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가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잘못 전해지다 보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 하는데, 회개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부끄럽지만 부모가 외도를 하고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건 해야 되거든요. 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수치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똥 곧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모든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진영 밖의 먼 곳에 가서 불을 살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죄는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그 다음날 똑같이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만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더라도 야,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 가족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싶으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그 죄악을 먼 곳에 가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죄를 옮긴다는 그런 의미겠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멀리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보내도록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말하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더 이상 안 지키겠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결단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였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진짜 그대로 정말 찍고 다리 자르고 이랬으면 뭐 아무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손을 찍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눈을 빼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만큼 강한 결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쉬운데 쾌락은 장관인데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죄라는 것은 잠깐 누리는 쾌락인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지금 누리는 쾌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죄를 짓고 나중에 받게 될 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을 해올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면 과감하게 우리가 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